왜냐하면 물론 연금은 있는데 재주가 없어서 필요한 제자들은 꼭 배워야 되는 건 맞죠. 맞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재주는 아무것도 없어요. 북치고 창구치고 아무것도 못해, 저도. 근데 연금도 없는데 재주부터 배워서 욕먹이고 다닌다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북치고 장구치고 이거 갖고 나가고 일당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집일 잘못되면 저 같은 제자를 보러 전환제자라 그러거든요. 남의 집일안 다니고 내집 일, 내 우리 할머니 일만 하는 사람을 보고, 그럼 우리는 이집 일을 잘하기 위해서 되게 힘든 금전을 받아다가 하고 나서도 엄청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구판을 여는 거는 결국 조상님과 신령님이 감흥감동하셔서 합의가 돼가지고 일을 풀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헛날 배운 걸로 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떠들어대면 우리 같은 전환제자들 다 죽는 건 진짜로,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어요. 똑같이 얘가 귀신이 들려갖고 귀신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 전환제자들은요, 각기 저뿐 아니라 다른 전원 제자들도 그럴 거예요. 이제 기도를 해서 봉수를 받으면요, 할머니가 비방을 내려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다못해 머리카락 몇 개를 나이스만큼 뽑아가지고 어떻게 따가지고 어떻게 해서 불에 태워라라던가. 예를 들면. 아니면 지푸라기로 사슬고를 매가지고 고추를 달아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해서 화전을 쳐주라던가. 그게 뭐냐면, 제 인간의 입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할머니가 실려서 할머니가 그 옛날에 했던 방법을 저한테 일러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여지없이 100% 먹혀요. 여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고사를 지내거나 똑같이 뭐 매매를 하거나 인연의 합의를 주거나 이 사람 살피를 똑같이 뭐 다른 제자들하고 했을 때 차이점이 그거예요. 전환 제자들은요, 그런 주특기가 있어요. 그집 할머니만 내려주는 비법이 있단 말이에요. 비법이.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허주가 껴가지고 뭐 귀신이 왕래갖고 그 귀신을 쫓을 때 쓰는 방법이 여러 가지지만, 가장 악질이었을 때 쓰는 방법이요, 가장 악질은 화전이지만 화전치기 바로 직전에서 뭐를 하냐면 빙초산 있죠. 빙초산이요? 응. 빙초산 있잖아요. 먹으면 죽는 그거? 그거를 이렇게 대야 같은 데다가 냄새 많이 나게 빙초산 몇 병을 이렇게 부어놔요. 그러면 그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냄새를 할머니가 싹 맡게 해. 신도한테. 막 구역질이 나잖아요. 그러면 냄새가 많이 나니까 막, 그러면은 그 신도가 막 위에 그, 막 여기저기 설기설기 묵혔던 게싹다 개어놔. 다 토해내요. 다. 그게 내가 영적으로 보면은 거기에서 막뱀 같은 것도 나오고 막 더럽고 우물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야. 실제로 이 사람이 토하는 건 없지만.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는 결국에 이게 영적 일을 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일을. 그럴 경우에 이제 부정을 쓸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허주를 베낄 때 제가 가장 탁월하게 봤던 거는 그거예요. 그건 우리 할머니가 내려준 비법이에요. 응. 그래서 내가 이가 신도가 누가 왔는데 어디 잘못 가고 뭐가 따라 붙었거나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불로 머리를 이렇게 한 바퀴 돌린다든가, 제자들마다 주특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빙초산을 그때는 써요. 응. 그렇게 해서 하면은 그게, 그러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신장님, 장군님 칼로 다 누르지. 누르고 우방기로 훑어주고, 그다음에 막 좁게 저길로 그런 잡곡으로 오곡으로 다 뿌리고, 그건 기본으로 누구나 하는 거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엔 빙초산을 써요. 그리고 어디 고사를 갔는데 그집 터를 보니까 지저분하게 좀 이렇게 기어다니는 거 있죠, 뱀. 그 자리가 그런 게 많았어요. 그럴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에는 뭐를 하냐면은 뜨거운 물 가가지고 바닥에다 거기 그 가게 앞에다가 싹 뿌려버리거나, 응, 그타 죽으라고. 그리고 아니면 빙초산을 후 눌러버리거나 그래요. 응. 뱀이 엄청 싫어하거든. 응. 근데 아무튼 간에 그런 식으로 전환 제자들은 할머니가 내려주시는 비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옛날부터 우리 할머니가 쓰던 방법이지 남의 할머니 모르잖아. 그러기 때문에 할머니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절대 탈이 없어요. 근데 일반 배워서 하는 사람들은 그게 있냐고, 없지. 과일 뭐 앞에다 두고 꽃떡 뒤에다 두고 뭐 생선은 오른쪽에 놓고 여기는 뭐 왼쪽에 놓고, 이거 누가 뭔데 책 보면 다 하지. 일반인들 제사 못 지내는 사람이 어딨어요, 다 하지.
근데 우리 같은 무당이 일반인들이 제사 지내는 것과 다른 거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할머니가 연금을 내려주고 그 연금 속에서 어떻게 어떻게 이 집은 이렇게 해라. 하다못해 나는 원래 제사상에다가 복숭아 올리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집 조상이 먹고 싶다 그러면 나 올려놔 버려요. 그런 게 어딨어? 그 집 조상님이 복숭아를 좋아했대는데 올려놔요 저는.